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타워 다이브에 관한 그런 사연입니다. 사연 내용은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여창준님, 골드5에 계세요. 저는 원딜 그레이브즈, 저희 팀 서포터는 쓰레쉬였습니다. 라인전 도중 우리 팀 카타리나가 바텀 로밍을 받고 카타리나의 다이브핑에 저와 쓰레쉬가 호응을 하다가 상대팀 정글러 마이에게 트리플 킬을 당했습니다. 트리플 킬. 누구의 잘못인지 롤판사님들의 정확한 눈으로 판결 부탁드립니다. 클템 당군 형님 팬입니다. 딕시 에스파일 재밌게 보고 있어요. 타워 다이브를 했는데 역으로 트리플 킬을 당했다. 그래서 터졌다. 누구의 잘못이냐? 라는 것이 이 사연의 핵심인데, 그리고 본인은 최대한 백핑을 찍어서 그 상황을 말리려고 했다.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말로만 들어서는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없으니까 또 영상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 단계에서 라인전이 진행 중입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레이브즈. 뭐 택도 없었고요, 사연 선고. 네, 상대에도 뭐 택도 없었고요. 오. 그냥 꽝 붙는 건 그브 쓰레쉬가 세죠, 보통. 공기가 잘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좋았어요. 모르가라가 너무 대놓고 너무 한방 싸움을 하는데요. 이게 그브 그렇죠. 쓰레쉬가 훨씬 세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카타리나가 들어가 보는데 일단 빠져서 이즈리얼이 네.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브를 해볼 만한 유혹은 생기죠. 아, 그렇죠. 혼자 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쪽은 3명이고. 그래서 카타리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쓰레쉬가 들어가서 랜턴 던지고 탈진까지. 쓰레쉬 너무 많이 맞았죠? 랜턴도 못 맞았어. 이거는 뭐 마이 가죠. 트리플 킬. 어려운데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죠. 그렇죠. 예, 차근차근. 일단 뭐 앞에 교전이야 뭐 여기서 끝난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브 쓰레쉬가 참 좋았단 말이에요. 아, 잘했죠. 뭐 상대 모르가나가 유죄이긴 합니다만. 정조준도 잘 피했고. 아니, 너무 대놓고 다 맞아서 예. 이게 더 웃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카타리나의 합류 자체도 나쁘진 않았어요. 예, 여기서. 할 거 다 해줬죠? 그래서 이즈리얼 소환사 주면 다 뺐고요. 여기서는 다이브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클테님 문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문제죠? 할 거면 바로 다 같이 그냥 가서 압박을 넣고 빼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와드를 지우고 있잖아요. 시간 낭비가 좀 큰 것 같아요. 다이브는 사실은 초싸움 아니겠습니까? 아, 게다가 말이 다이브인 거지 지금 여기서 이즈리얼도 상대편이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몰래 다이브는 원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압박을 넣어서 빼게 만들고 그냥 미니언 이득 보고 포탑 깨는 거, 이게 현실적인 이득이라고 전 보거든요. 이즈리얼 어차피 도망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와드를 깨는 것보단 그냥 다 같이 압박을 더 주는 게 일단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부터가 좀 잘못됐고. 예, 좀 에러다. 뭐 그럼 설령 와드를 지웠으니까 삥 돌아가서 다이브 하자 콜이 나왔고요. 카타리나는 돌아가고 나머지가 이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 이것도 왜 사형 선고를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랜턴 탈진. 그러면서 맞고. 너무 많이 맞았어요? 다들. 그리고 따라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죽고. 너무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분석하기에. 너무 순식간에 죽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브도 랜턴을 바로 안 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커요. 랜턴 바로 탔으면 순식간에 달라붙어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랜턴을 못 타셨나 생각해보니까 백핀을 찍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자기는 네. 들어가지 말자. 그분은 지금 마우스랑 그러니까 마우스를 랜턴에 찍는 게 아니라 백핀을 찍는 용도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좀 무빙이 붕 떴어요. 한 1, 2초 정도.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쓰레쉬가 다이브를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갈 거면 바로 가야 되는 건데 보통 다이브는 그리고 비게이브 타이밍이야. 그렇죠. 지금은 비게이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을 잡을 거면 일찍 잡아야 되지 어중간하게 잡으면 포탑을 계속 맞기 때문에. 지금도 미니언부터 이즈를 빠르게 정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갈 거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니언이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쓰레쉬에게 타겟이 들어오는. 너무 아파요. 원래는 저게 자기한테 어그로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일단 마이 시점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네. 마이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뭐 어떤 타이밍에 왔었는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사건 그 초반부터 생각. 벌써 싸움이 안 해. 집에 네. 있어요, 마스터이 지금. 그렇죠. 집에 있어요. 잡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와요. 이것도 올 생각도 없어요, 지금도. 네, 그럼요. 일로 그냥 가요. 아, 이 상황 종료구나. 여기서도 올 생각 없어요. 아직도 마이. 그렇죠. 지금 와드를 이제 치고 있거든요. 그럼 슬슬 가볼까?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아래쪽으로 동선 잡았어요. 일단 이걸
먹으면서 생각해볼까가 아니라 이거 다이브. 다이브다. 올 수도 있다. 느낌이 왔던 것 같네요. 올 수도 있다. 아니면 두꺼비로 먹을 생각이었는데. 근데? 아니요, 이거 알아. 아, 이거 가면 내가 트리플락이다. 군기 쓰고, 여기 전멸까지. 이거는 마이가 잘했네. 잘했어요. 진짜 마이가 잘했네. 그리고 이 블루팀도 바텀에서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싸움이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정글러가 올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 생각해봐도 저 와드 핑크와드 치고 있던 건 그게 패착이다. 그게 잘못됐다. 예.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런 사과는 안 났을 거예요. 무조건 이득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네. 쓰레쉬, 그레이브즈, 네. 카타리나. 그렇죠. 한 명 한 명씩 한번 플레이를 짚어보면 네. 그레이브즈와 카타리나 와드를 치고 있었고 그게 일단은 거기서 잘못됐고 그렇죠. 또 쓰레쉬에 들어가는 타이밍도 잘못됐고 그렇죠. 그분을 뭐 백핑 찍느라 랜턴도 늦게 탔고 중간에 꼭 포지션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백핑을 찍어서 내 판단이 맞지 않았냐 이런 어떤 약간의 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쉬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백핑을 찍었다. 근데 이미 거기까지 들어간 이상 그건 백핑 찍어도 늦죠. 약간 백핑을 찍으려면 원래 들어가기 전에 백핑 찍는 타이밍을 조금 더 섬세하게 알려드리면 봐봐요. 쓰레쉬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백핑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핑이 일단 바로 찍혀야 돼.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보면 조금 늦어요. 한 1, 2초 늦거든요. 에이, 거의 뭐 비슷하네. 아니 내가 말한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타이밍 때는 아직 쓰레쉬가 포탑 어그로를 먹지도 않았고 아 그건 맞아. 랜턴도 있었고 맞아. 앞포지션을 잡은 건 또 아니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면 끝이야. 근데 말씀하신 1, 2초 차이 여기서 이제 백핑 찍어도 할 게 없어요. 포지션 여기지? 미니언 없어서 이제 맞지? 랜턴 던져놨지? 다 했잖아요. 백핑 찍었다고 뭐 어떡해요.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이거는 약간 추가 심화 학습인데 카타리나가 혹시 아니면 팀이 와드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와드를 지우고 위에 와드 타서 순보로 넘어와서 갔으면 훨씬 빠르거든요, 타이밍이. 아, 그렇죠.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 다 없었을까요, 그게? 아, 어렵네. 차라리 랜턴을 아니 랜턴을 카타한테 던져주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심화학습이란 게 결국 응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결국 결과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거보다는 뭔가 나은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악 같아요. 최악 중에 최악. 그러니까 이것보다 네. 조금 더 잘했으면 어떻게든 이것보다 좋았는데. 그렇죠. 기회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카타리나에게 랜턴을 던져주건 안 들어가고 그 전에 들어가고 핑할 치지 말건 들어가고 경우에서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 하필 최악을 선택했어. 네. 셋 다 최악이었어요. 셋 다 최악. 그리고 마스터이가 합류가 빨랐고 슈퍼플레이를 했다. 상대는 최상을 했고 네, 그래. 이쪽은 최악을 해서 이스리얼도 바로 죽지도 않았어요. 나름 막 버티면서 맞아. 아 이건 정말 안타깝고 아 타워 다이브가 왜 초싸움인지 그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러니까 프로들도 항상 힘들어해요. 포탑 다이브하다가 말아먹는 게임도 많고 실제로 그럼요. 대회에서도. 예. 이 사연에 저희가 티어를 또 한번 판결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이번 사연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타워 다이브에 대한 사연이 저희가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까지 또 효과적으로 망했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글러 합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워 다이브에 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이분은 패배를 했고 유죄이긴 합니다만은 셋 다 유죄예요. 네, 사연만큼은 굉장히 좀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티어는? 아 저도 짜게 주는 건가? 플래티넘. 플래티넘? 그래서 다이아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이아라고 하기엔 좀 안 좋은 쪽으로 배우는 거라서 플래티넘이 딱 좋아요? 아 우리 너무 좋아. 플래티넘. 네. 다이아를 주기에는 이게 안 좋은 쪽 장면이라 다이아를 주기엔 좀 그렇고 맞아요. 근데 배울 점은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타워 다이브를 할 때는 일단 빅웨이브 타이밍 그리고 포탑 어그로를 서로 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1, 2초가 생명이고 네. 그리고 이게 확실한 다이브인지 리스크가 있는지 그냥 밀어내는 게 옳은지 상대편 합류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타워 다이브 할 때도 여러분들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여창준님께는 저희가 플래티넘 등급을 매겨드리도록 많이 받아가시죠. 많이 받은 거예요. 플래티넘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X5!